자, 포기합니다.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어. 방송관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군요. 오재훈 선수의 생각보다 박성준 선수의 태크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본진에서 넥서스 보내는 것보다 앞마당 가서 직장을 내야죠, 박성준 선수. 예. 아니, 앞마당으로 가서 개놀라이 밀어내고. 자, 그리고 지금 달립니다. 어떻게든 간에 추가 교차연을 한 줄라도 못 해봤다. 아, 근데 썸꾼에. 네, 이정도 경력이면 충분히 낫죠. 한방연구실에 이미 데뷔돼 있어요, 그러면. 이 뮤탈리스트만 넘기면은 도적 선수도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넘기기가 어렵다는 네. 겁니다. 이미 뮤탈 체제 저족성을 충분한 점수 뭐랄까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거는 뭐랄까요. 도적 선수가, 아, 마지막 지지를 치기 네. 전에. 그렇죠, 체제! 체제! 박성준! 아, 도적 선수 한 방 세 개 먹었습니다. 박성준의 네. 일반적인 모습, 박성준도, 박성준도 신세네요. 역시 박성준 선수는 프로토스에게 최악인 수준입니다. 네. 야, 대단한데요. 5드론 실패하고서도 이런 플레이를 하다뇨. 확실히 네.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짝 벌써 정리가 됐어요, 박성준. 네, 오넬로가 박성준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가장 중요했고, 오넬로에서 승리를 따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전체 장판대 승리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박성준,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도재욱을 초반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안드로메다가 화랑도는 갑자기 기아이어졌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1, 2경기는 도재욱도 잡아주면서 경기를 끌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프로토스가 힘겨울 수 있는데요. 아, 하지만 뭐 1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전제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최고의 게임을 오늘 박성준이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한 오드런으로 기선을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 상대편 도재욱의 뒤통수를 박성준이 인터뷰에서 공격하라 얘기했던 상대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오드런으로 게임 스코어 1점을 앞서가는 박성준 골든 마우스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니다.